이날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소망하던 나만의 유럽 여행. 발길 닿는 대로 몸을 맡기려 합니다. 토마스 쿡 시간표가 저와 함께 할 겁니다. 자, 떠나볼까요? 등산 가라면 누구나 오르고 싶어하는 알프스 산맥. 학창시절 산악부에 있으면서 일본 알프스에는 올라봤어도 진짜 알프스에 도전해보는 것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일에 쫓기다 보니 발걸음은 자연스레 산에서 멀어져만 갔죠.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알프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 꿈에 그리던 알프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스위스의 수도 베른.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베른은 독일어로 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곰들이 절 반겨주네요. 오래전에 사라졌던 전차를 다시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오랜만에 한번 타볼까요? 이 건물의 1층을 잘 보시면 아케이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집 앞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눈이나 비를 피하기 위해 지붕들을 서로 있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케이드는 일본에서도 봤었죠. 출장길에 들렀던 니가타의 조이츠 시에서 봤는데 일본에서도 역시 눈을 피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하더군요. 험난한 자연에 맞서던 인간의 지혜가 이런 멋진 경관을 자아낸 것입니다. 스위스에 와서 시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우주 비행사들이 찾다던 스위스의 오메가 시계. 저도 그 명품을 한 번쯤은 가지고 싶습니다. 저 너머로 보이는 것이 그 유명하다는 분수인가 봅니다. 이 조각상의 주인공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베른에 최초의 병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도시와 잘 어우러지는 이 수많은 분수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이 주는 끝없는 발견 속에서 또 어떤 감동이 절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위스 알프스를 향한 여행을 이곳 베른 중앙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알프스 등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죠. 제 두 다리로 직접 오르지는 못하고 비록 열차를 이용하지만 이 나이의 수단은 상관없습니다. 오직 알프스 정상에 가까이 가고 싶을 뿐이지. 꿈에 그리던 눈의 세계로 우선 그 첫 관문인 인터라켄을 향해 출발합니다. 즐거운 시간들은 늘 쏜살 같은 법이죠. 문득 돌아보니 벌써 창 너머로 툰 호수가 보입니다. 이제 산악철도의 기점인 인터라켄이 멀지 않았군요. 호수의 사이라는 뜻의 인터라켄은 그 이름대로 툰호수와 브리엔츠호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산속 도시에 하나 둘 사람이 들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였고 지금은 베르나 공원의 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모두 저처럼 알프스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곳 인터라켄 동부역에서 드디어 알프스를 오르기 위한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기차가 우리의 발이 되어줄 베르나 공원 열차군요. 너만 믿을게. 우선은 라우터 브루넨까지 데려다줘. 출발하기가 무섭게 열차는 힘차게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승객들 모두 알프스로 향하는 게 설레나 봅니다. 물론 저도 무척이나 설레고요. 수억 년 전에 빙하가 녹아 흐르는 이 강은 그 강물이 흰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강의 시작에 얼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빙하의 산으로 어서 가보시죠. 인터라켄에서 출발한 기차는 20분 정도를 달려서 해발 797m 높이의 라우터 브루넨에 도착했습니다. 알파벳 U자 모양의 계곡에 자리 잡은 라우터 브루넨은 폭포가 많기로도 유명하죠. 300m 높이에서 물을 쏟아내는 슈트아프바흐 폭포는 안개 폭포라는 이름에 걸맞게 용소 부근에서 물안개를 날리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위 사이로 흐르는 물은 용프라우 산에서 녹아내린 눈입니다. 아득하게 깊은 바위 틈 사이로 웅장하게 쏟아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하찮았던 근심 따위도 함께 사라져버리는군요. 이제 여기서 미렌을 거쳐 알프스의 봉우리들을 볼 수 있는 전망대로 향합니다. 그곳은 지금도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추억의 영화가 촬영됐던 장소이기도 하죠. 케이블카에서 고산철도로 갈아타고 산을 오릅니다. 기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제 가슴도 함께 뛰는군요. 드디어 미렌에 도착했습니다. 자그마치 해발 1638m의 높이입니다. 그래서인지 공기가 정말 신선하네요. 전기 자동차가 도시를 누빕니다. 여기선 가솔린 차는 탈 수 없다고 하니 역시 환경 선진국답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후지산은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많아서 세계 유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위스인들의 산사랑은 정말 각별합니다. 이 로프웨이는 1300m나 올라간다고 하네요.